하나토탈이 중국에서 2017 차이나 플러스 고객 초청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는 세계 3대 플라스틱 박람회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중국 화남 지방 최대 무역 도시인 광저우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나토탈은 지난 16일 차이나 플러스 기간을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중국 및 아시아 지역 고객사들을 초청해 기술 세미나와 만찬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하나토탈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60여 개 고객사, 1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나토탈의 보틀캠용 HDPE, LLDPE, 태양전지 및 코팅용 EVA, 복합 수지 등 대표적인 수지 제품과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주요 협력사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태양전지 EVA의 경우 하나큐셀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해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도모했습니다. 기술 세미나에 이어 열린 만찬 행사는 임직원들과 고객사들이 함께 어울려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는데요. 하나토탈 김희철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하나토탈은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해준 고객사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나토탈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